안녕하세요. 고르트레블입니다. 오늘은 여행 6일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숙소가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만 감고 빨리 짐을 정리하고 오늘 달랏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르막길이 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코스가 될것 같아요. 지금 아침 날씨는 굉장히 선선합니다. 긴팔 입고 왔는데도 이게 좀 바람이 잘 통하거든요. 아, 그래서 추워요, 오히려. 기온이 진짜 어제랑 엊그제랑 확 다릅니다. 기대가 올라올수록 확실히 추워지는 것 같아요. 고기를 아침에 구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고기 구우신 데 있어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아침에는 역시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죠. 잠깐만. 양념 시켜와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또 어제 먹었던 데랑 이건 또 다르네요, 국은. 약간 새콤합니다, 새콤해. 야채 빼고 클리어했습니다. 짐 한 끼로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계란도 있고, 고기도 있고, 밥도 있고, 야채도 있고, 진짜 건강식입니다. 가성비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시작부터 언덕들이 꽤 있었어요. 시작부터 허벅지 좀 땡기네요. 아이고. 가면서 커피 하나 한잔하면 딱 좋겠는데, 카페가 보이면은 커피 한잔하고 가려고요. 문 열었겠지? 아, 문 열었다. 와, 베트남에서도 이런 감성 카페를 다 보네요. 책 읽는 분들 계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베트남 와서 온 카페 중에서 그래도 제일 감성 있는 카페 같아요. 여기가 아침부터 오토바이도 많고 차도 많고 정신이 없네요. 이게 잔잔한 오르막길이 꽤 많아요. 가는 길이 꽤나 도시네요. 전 되게 시골길일 줄 알았는데, 와, 이렇게 도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빵빵. 아, 여기 오니까 이렇게 넓은 공원도 있고, 이게 큰 도시긴 큰 도시인가 봅니다. 저렇게 기념탑도 있고. 여기는 고속도로인가봐요. 자동차 빼고는 모두 못 다니게 되네요. 오면서는 좀 헷갈린 구간이 있었는데, 확실히 못 다니는 곳은 저렇게 표시가 있네요. 이제 한 30km? 30km 안 남았어요. 와, 씨. 차는 저쪽으로 다녀야지. 아, 이러니까 지대가 높아져서 그런지 하늘도 되게 푸르르고, 저도 나무도 진짜 푸르러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밭도 많습니다. 채소들을 다 여기서 키우는 것 같아요. 제가 호치민에서 너무 베트남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 이쪽 오니까 그래도 베트남이 또 새롭게 보이네요. 우리 농촌이랑 비슷하죠, 느낌이. 근데 진짜 이거 채소들이 가지런하게 있어요. 너무 깨끗하고 푸르르고 참 정겹습니다. 정겹고. 그리고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많더라고요. 레몬그라스 같아요. 왠지 뭔가 이름이랑 잘 어울려. 레몬그라스랑 고추 아닌가. 오르막길 엄청 올라왔습니다. 요긴 이렇게 쩍 요런 거를 많이 팔기도 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미신 같은 거 같습니다. 뭐야, 비비고인데? 비비고 에코어브 CJ가 있네요.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지 미국 쪽 프랜차이즈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꽤 많이 보이고, 일본도 좀 보이고, 미국은 뭐 콜라 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전거 사이클 팀이 있나봐요. 저 친구들 따라가 볼까? 아, 내리막길 너무 상쾌합니다. 아, 이제 달락까지 15km 남았습니다. 그래도 꽤 30분 이상은 안 쉬고 왔어요. 이 바람이 역풍으로 불어가지고 좀 힘드네요. 살짝 오르막길에다가 역풍으로 보니까, 와, 길거리 카페에서
밀크티. 밀크티 하나 사고 가려고요. 짜잔. 맛있습니다. 달랏이 봄의 도시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런지 가는 길에 꽃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서 프랑스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달랏까지 12km 남겨두고 본격적으로 어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제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어제 워낙 힘들었어서 이 정도면 뭐 할 수 있지. 헬 구간 진입했습니다. 헬 구간 진입. 아, 죽겠다. 또 오르막. 아, 덥네요. 더워 이제. 땀도 엄청납니다. 아, 좀만 가면 될 것 같은데. 올라도 올라도 끝이 없네. 이제 달랏에 왔습니다. 아, 근데 제가 시내까지는 계속 오르막이에요. 와,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내리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어, 착각. 사실 이 정도면 내리막일 줄 알았는데 끝까지 오르막이네, 끝까지 오르막이야. 아, 이제 진짜 도착한 것 같습니다. 달랏 도착. 이제 김오빠라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한식 식당. 거기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요. 도시 중앙에는 큰 호수가 있고 또 거기 정원이 있더라고요. 꽃이 정원인가? 거기가 중심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약간 내리막이네요. 오호호호호, 추워. 산 꼭대기에 또 이런 호수가 있네요. 거의 뭐 백록담이지 뭐, 백록담.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비가 올락말락하고 날씨도 꾸물꾸물합니다. 와, 산 진짜 많다. 와, 베트남 항상 사람이 많지만 여긴 특히나 많은 것 같아요. 참 처음에서 이 교통에 적응이 안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꽤 적응이 되네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김오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분이세요? 네, 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 호치민에서. 무인에 갔다가 여기까지 자전거 왔습니다. 아이고, 누가 있다고 지금? 아, 저 자전거 있어요. 예? 진짜요? 네. 아, 일단 넘어뜨려 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세우는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와, 진짜. 한강도 그랬다라는 걸, 오토바이도 아니고. 아, 되게 대단하시다. 넘어오는데 죽겠더라고요. 뭐가 있지? 한복도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왔어. 메뉴가 왔네요. 와, 뭘 먹어야 맛있을까? 일단은. 삼겹살? 김치찌개? 그럼 이거 구워서 나오나요, 삼겹살은? 아니요, 여기서 하는데 아마 여기서 지금 김치찌개 맞겠죠? 네. 야, 김치찌개 주십시오. 네.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아니, 이것저것 다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었다. 사장님 신경 많이 써주셨습니다. 삼겹살, 두부, 버섯 다 넣어줬어요. 맛있다. 아, 소시지도 대박입니다. 괜찮으세요? 맛있네요. 이 돼지고기가 맛있는 거다. 돼지고기가 고들고들하네. 외삭스리였습니다. 와, 너무 배불러요. 네, 수고하세요. 네. 숙소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가 부킹닷컴에서 그래도 평점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한국분들도 괜찮다고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이 방으로 했습니다.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진짜. 아, 이제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따뜻한 물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여기가 39만동이니까 한 2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베트남에서는 조금 더 흥정을 하면 더 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부킹닷컴에 나온 것보다는 좀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동네가 이렇게 거의 뭐 산에 있어요. 지금 부산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엄청 오르막내리막 있어가지고 여기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와, 여기 뜨거운 물이 잘 나와가지고 오, 뜨거운 물이 너무 잘 나오는데? 빨리 잘 되겠다. 와, 숙소에서 씻고 좀 씻다 보니까 벌써 5시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달나까지 왔으니까 뭐라도 좀 보러 가야겠죠? 사람이 엄청 많네요. 저는 저기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오늘 총 주행거리는 51km입니다. 51km. 키로수는 뭐 짧지만 그래도 아, 언덕이 많아서 좀 힘들었어요. 거의 해발 700m 정도? 700 정도까지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제보다는 더 힘들었죠. 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이제 미칠 뻔했는데. 아, 여기가 호수 바로 옆이라서 그런지 엄청 비싸요. 거의 커피를 5,000원 주고 마셨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메리카노를 25,000원 주고 먹은 걸? 너무 좀 비싸게 주고 먹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기 이제 저기 보이는 게 리틀 에펠탑이라고 하네요. 저기 비나폰? 비나폰인가 거기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해발 1,500이라서 아, 저 뒤에 보면 구름이 막 장난 아니죠? 이제 야시장 한번 보고 가려고요. 와, 달라스의 최고 플레이스에 롯데리아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아마 야시장이 있는 쪽 같은데 와,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오토바이도 엄청 많고 호텔도 종류가 엄청 많네요. 아, 이게 와, 사람 봐, 진짜 많다. 새우도 있어. 야시장 클래스가 다른데요. 저기서부터 쭉 보면서 왔는데 제일 많이 파는 게 딸기예요. 딸기. 딸기 많이 팔고 중간에 전 같은 거 그거 많이 팔고 그리고 옷 같은 거 많이 팔고. 영소 유방구이, 돼지 유방구이, 새우구이 먹으러 왔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소스가 매콤하면서도 달아요. 소스 찍어 먹어도 괜찮네요. 하나 더 시키려고 하는데 뭘 시키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못 먹어본 거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좀 파격적인데 저도 그냥 궁금하네요. 제가 엄청 어릴 때 꿀구이를 한번 먹어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선 먹을 수가 없고 먹을 수 있나? 뭐 파는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면은 앞으로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근데 양념이 좀 돼서 나오네요. 이게 알아볼 순 없게 나오네요. 그래도 그나마 조그만한 건 먹어볼까요? 조그만한 거? 이건 입은 것 같아.
닭고기랑 맛이 좀 부드러운 닭고기? 바베큐 치킨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먹어보려고 딸기를 사왔어요. 거의 한 2,500원 좀 넘으니까 꽤 비싼 편이죠. 달랏이 좀 추운 동네라서 딸기가 나나 봅니다. 약간 딱딱해요. 우리나라 것보다 딱딱하고 당도는 먹을만한 정도? 오늘은 진짜 기대치도 않았는데 달랏이란 동네에 와가지고 야시장 가가지고 좀 재미난 경험도 한 것 같아요. 내일 이제 맛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30km, 140km 정도 돼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내리막이라서 뭐 크게 힘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행 6일차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